네, 개장 준비 상황 보겠습니다. 3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양쪽 지수 오름세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41%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2,400선 정말 바로 코앞에서 상승이 멈췄었죠. 오늘장은 확실히 뛰어넘으면서 출발 대기합니다. 현재는 0.41% 정도 오르면서 2,408.56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오늘 오르면 4거래를 연속해서 오름세를 나타내게 되는 건데 2,400이라는 이 마디 넘버를 넘어서고 나서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죠. 2,400 라인에는 또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확실히 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동시호가 구간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어제 상당히 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강한 모습에 거의 2% 육박하는 상승 탄력 보여줬죠. 오늘장에서는 속도 조절, 약간의 좀 눈치 보기 양상으로 0.33% 제한된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715.71포인트 선에서 출발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로의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역시나 또 개별적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갭상승 출발 대기하는 종목군들 상당수를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바이오재미언이 어제도 상한가였는데 오늘장에서도 급등 출발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좀 보셔야 될 부분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비덴트의 최대 주주로서 관심을 받았는데, 지금 해외 증시, 글로벌 증시에서 이슈가 가상화폐 시장의 큰 폭의 하락이죠. 이유인즉슨 FTX라는 업체가 이제 뱅크런 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바이낸스가 이 업체 인수 추진한다. 전체적으로는 지금 가상화폐 시장이 좀 약세 움직임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간밤의 흐름인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국내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군들이 과연 좀잘 버틸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인바이오재는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었는데 오늘장 연속성에 대해서 의문 부호가 달리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는 22% 정도의 상승부를 켜고 있는데요. 본장에서의 시세에 좀더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종목군들 쪽으로는 지금 그룹핑이 되는 종목군들은 거의 좀 찾기가 힘든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장 삼성전자는 추가 상승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 삼성전자 대단했죠. 0.66%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장 6만 2천원 선 부근까지 지금 거의 다와 있습니다. 6만 2천원 현재 딱 호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이닉스도 물론 뭐 보합권 정도 강하지는 않지만은 현재 강세권에서 출발을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차전지 쪽은 희비가 엇갈리면서 출발 대기하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0.6% 정도, 다만 삼성 SDI 쪽으로는 약세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현대기아차. 수익을 4배로 토마토 스탁론. 토마토 스탁론에서 증시 계좌를 알려드립니다. 11월 9일 수요일 국내 증시 문이 열렸습니다. 11월 9일 수요일장 현재 미국 증시가 중간선거가 좀 진행돼서요. 그 결과는 우리 증시장 마치고 나서야 지금 각 주별로 어떻게 됐는지 그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현지 언론 보도 지금 나오는 걸로 봐서는 개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도 몇몇 군데 있는데요. 지금 인디애나 쪽은 아마도 공화당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켄터키 쪽으로는 지금 상원 결과가 예상치, 출구 결과 나오는 부분 좀 보자면 켄터키는 또 민주당이 상원 의석을 가져가지 않을까 지금 하나 둘씩 개표 좀 진행되는 주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화되면은 이 부분은 장중에도 계속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장에서도 실적 발표는 이어지는데요. 이 게임 관련된 업체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실적 내놓고 컨콜이 이미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W게임즈라든지 이런 몇몇 게임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슬슬 컨퍼런스라든지 포럼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KUAM 콤팩트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들 준비되어 있으니까 일정까지 좀 보시면서 투자 아이디어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네요. 그러면 본장 보겠습니다. 양시장 나란히 강보합권 정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플러스권인데요. 미국 증시만큼의 강한 탄력은 일단은 아닙니다. 국내 증시 보시죠. 코스피 지수 2,400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좀 속도 조절, 이 저돌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약간의 좀 눈치를 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0.27% 상승으로요. 2,405.4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4거래 연속된 상승은 맞지만은 2,400선 넘어서고 120일 이동평균선에 딱 걸친 상태로 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0.15%의 상승, 그래서 714.28포인트 정도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3거래일 연속된 상승세 이어가지만 양시장 나란히 상승 탄력은 제한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쪽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미국의 야간 선물 오늘장에서 계속해서 좀 반응이 나올 텐데요.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은 강보합권 정도에서의 흐름, 우리 증시 출발 움직임하고 거의 뭐 탄력이 공교롭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수급 주체별 동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외국인이 좀 팔면서 출발해도 장중에 포지션 바꾸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현재 외국인이 역시나 현물 시장에서는 매도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외국인 100억 정도 거래소에서 매도 물량 추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도 한 24억 정도, 많이는 아니지만 거래소 팔고 있습니다. 기관 쪽에서 13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좀 많이 팔면서 출발합니다. 개장 바로 직후인데 현재 200억 원 넘는 매도 물량이 코스닥에서는 출혈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스란히 개인 쪽에서 240억 정도 사담고 있습니다. 기관이 관망세 뚜렷한 모습입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또 외국인이 강하게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 눈에 띕니다. 이어서 프로그램 동향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프로그램이 비차액 거래 중심 매도 물량이 많아가지고요. 현재는 118억 정도의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도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순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84억 정도의 매도 물량이 출혈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종별로 한번 보시죠. 현재 양쪽 지수가 강하게 오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봤을 때는 상승 업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장 강한 상승 탄력부터 확인합니다. 의류정밀 업종지수가 1.65% 정도 상승세 보여주고요. 이어서 통신 섹터 현재 1.2%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입니다. 철강, 금속, 기계, 금융 섹터 순으로 1% 안팎의 상승권 흐름입니다. 오늘은 경기 민감주, 방어주 이렇게 나누기도 상당히 좀 모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하락 섹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많이 오르는데 하락 섹터가 하나밖에 없네요. 섬유 의복만 그것도 약보합권으로 많이 밀리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전반적인 업종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상승 시세를 만들고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장 시총 상위주들은 아직까지는 지수처럼 힌트를 크게 주지를 않습니다. 아직 시총 상위주 보합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기아, 셀트리온이 모두 다 보합입니다. 전일 종가 수준을 벗어나지 않는 모습,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이렇게 빨간불, 파란불 들어오는 종목도요, 1% 미만의 탄력이어가지고 아직 방향성이 뚜렷한 시총 상위주들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네이버가 어제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죠. 네이버 웹툰 상장과 관련된 부분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에서도 오름세 나타냅니다. 어제 네이버가 5%나 올랐고요. 오늘장에서도 0.5% 정도 추가 상승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카카오도 1% 정도의 오름세를 보여줘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이 다른 시총 상위주 대비로 탄력적이라는 점.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좋습니다. 2% 넘게 오르면서 포스코 홀딩스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넘어가겠습니다. 코스닥은 톱10 종목 가운데 펄어비스가 눈에 띕니다. 오늘 게임주들 실적을 좀 뒤늦게 내놓거나 혹은 뭐 컨퍼런스콜 갖는 업체들 있는데요. 지금 펄어비스는 신작 출시가 지연이 되면서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도깨비 붉은 사막 선보인 이후에 빠르게 출시할 거다. 컨퍼런스콜 내용이 하나 둘씩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사막 같은 경우 내년 하반기에 개발 완료할 거다. 이런 유효한 멘트들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나타나면서 펄어비스가 현재 3%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분기에 120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는 17% 정도 늘어난 모습인데요. 펄어비스가 가장 빠른 반응 보여주고 있고요. 뭐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이런 시총 상위에 있는 게임주들도 상대적으로는 탄력이 꽤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크게 밀리는 종목도 없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승 종목이 1,467개 종목 집계되고 있습니다. 하락 종목은 600개가량 나타나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이 이틀 연속해서 급락해서 과연 여기에서 더 빠질 룸이 있을까 싶었는데 더 빠집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장에서 큰 폭의 8원에 하락 출발이 되네요. 8원 90전에 하락 출발로 1,376원.
가파른 원달러 환율의 하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도 1370원대 유지를 하면서 원달러 환율 약세 움직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부터 특징을 짚어보겠습니다. 10분 뉴스 분석 시작합니다. 네, 증시 오르고 환시 내리고 그러면 첫 번째 특징주 최원수 전문가님 짚어주시죠. 네, 태양광 업체들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서 태양광 업체들 큰 폭으로 상승했어요. 뭐 썬넌 같은 경우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솔라이츠 테크놀로지도 한 20% 가까이 상승했고 뭐 전부 다 이제 모습들이 이제 강세를 나타냈는데 국내 업체들도 지금 강세입니다. 지금 OCI 뭐 2%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하나 솔루션도 2.5%, 현대에너지 솔루션 2.5%, 대명에너지도 한 1% 중반. 그동안에 조금 약세였지요. 국내에서 지금 태양광 업체, 정부에서 국내 태양광 업체 그 시장 비중을 조금 해상폭력적으로 조금 더 비중을 더 두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기존에 지금 국내에서 시장 비중이 태양광 업체가 87%, 해상풍력 업체가 13% 비중 가져가고 있는데 2030년까지 6대 4 태양광 업체가 한 60% 정도 가져가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점점 국내 시장 비중이 좀 줄어들지 않겠냐, 그것 때문에 약세를 나타냈는데, 하지만은 미국 시장 비중도 있으니까 저는 그 아직까지는 크게 뭐 우려할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거에 발맞춰서 뭐 미국 시장 발맞춰서 기술적 반등 좀 나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금 추세적으로 바닥을 확인했다고 뭐 그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조금 며칠 더 좀 지켜보고 만약에 진입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때 진입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외수는 오늘 굳이 이 시점에서 뭐 사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자, 그 관점입니다. 네, 그래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 봤습니다. 신규수 전문가님. 네, 게임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가 오늘 뭐 시세를 많이 주는 건 아니에요. 펄어비스가 이제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쪽에서 그동안에 신작이 늦어진다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컨콜에서 좀 방어를 좀 하는 것 같아요. 도깨비, 뭐, 이제 붉은 사막 내년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펄어비스의 도깨비는 상당히 시장에서, 괜찮은 작품으로 그 지난번에도 이제 인식을 했고,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깨비 하나만으로도 펄어비스는 지금 이제, 물론 중기 투자가 되겠지만은, 예, 가격적으로, 매력이 좀 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게 되면은 도깨비 이슈가 한번 부각이 되기 시작하면은 주가가 또 이제 상당히 좀 급하게 좀 올라갈 여지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펄어비스 괜찮게 보고 있고, NC소프트도 이제는 어느 정도 지난 이제 유저들과의 갈등을 소화를 하고 이제는 이제 게임 자체를 보고 또 실적을 보고 하는 쪽으로 이제 투자들의 이제 투심이 좀 이전을 한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이제 바닥은 잡았다 보이고요. 저는 이제 플랫폼 쪽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카카오 게임이라든가 뭐 그 넷마블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개발사 쪽을 저는 좀 더 봅니다. 그래서 펄어비스나 NC소프트 쪽 대형주라면 그렇고요. 또 컴투스도 서머너즈워가 좀 연기는 된 것 같지만 그래도 출시는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뭐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오위즈 같은 경우에는 벌써 피해 거지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네오위즈는 지금은 이제 좀 가지신 분들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게임주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오히려 반등이 나올 수가 있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그 오히려 이제 내년도 신작 게임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을 잡아보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이런 대형 게임주들 말고도 뭐 이제 소형 게임주들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주가 반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게임주 봤습니다. 최원주 전문가님. 네, 오늘 원전 관련주 좀 보고 있는데, 오늘 원전 관련주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한 1% 넘게 상승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쪽의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나 아니면 기자재 업체들이 차라리 좀 더 나은데요. 지금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 한 1.7% 상승. 일진 파워가 지금 역시 일진 파워 같은 경우도 한 1% 중반대. 한신기계가 지금 한 2% 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오늘 상승 탄력은 조금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좋아 보이고요. 한신기계 차트 잠시 한번 볼까요? 한신기계. 조금씩 저점을 높여가면서 고점도 같이 높여가는 모습.
흐름이 좀 괜찮아 보여요. 지금 기존에 이제 한전 기술이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조금 윗꼬리도 달리고 있고 위에서 조금 주춤주춤 시원하게 주가가 좀 못 뻗어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전 기술 차트인데 그러고 보면 그런데 이제 기자재 업체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뭐 물량 소화하면서 뭐 그다지 뭐 변동폭도 좀 크지 않고 안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형주보다는 차라리 이런 기자재 업체들이 주가 움직임이 앞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 지금 수주에 관한 게 실제로 LOI를 체결했는데 그게 뭐 언제 될지도 모르고 뭐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싶지만은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주가가 조금 그런 것도 경계하면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가벼운 종목이 차라리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된 종목분들도 이제 좀 나눠서 보자 얘기해 주시네요. 신경수 전문가님. 네, 메타버스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익 시스템이 오늘 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 또 뭐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맥스트라든가 자이언트스텝, 뭐 MP, 이노뎁, 알체라나 아마 이제 증자권 때문에 이제 상당히 많이 오르는 것 같고요. 다들 이제 뭐 상승, 요즘에 지난번에 한번 좀 올랐다가 시세가 많이 꺾이질 않고 상승 흐름을 좀 타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메타버스 쪽이. 그래서 요번에 하반기 때, 이제 이런 이제 사실 그 모멘텀 또 이제 그 테마주 쪽은 실적 시즌에 상당히 좀 그 주가 안 좋거든요. 네, 근데 실적 시즌 지나가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시 주가 반등들이 나오는 것 같고 저는 연말까지 메타버스, 로봇 이런 쪽들은 좀 같이 묶어가지고 자율주행 이쪽까지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좀 뭐 뉴스도 좀 중간중간에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상승으로 좀 타지 않을까. 그 테마성이 좀 부각이 되는 그런 시기가 요번 11월, 12월이 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올라가면 주로 이제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선익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맥스트, 자이언트 스텝, MP 이런 종목들 위주로 해서 지금 뭐 이제 차트 보시면서 좀 뭐 진입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연말까지 좀 보유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쪽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는 측면에서 이쪽 로봇 자율주행 플러스 해가지고 메타버스까지 관심권을 좀 가져볼 만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분들에 대한 이야기 나왔습니다. 연말까지 좀 볼만한 종목분들, 이렇게 미래산업 관련된 종목분들 얘기를 해주시고요. 최원수 전문가님, 지금 어떤 쪽 보세요? 조금 그룹핑 되는 게 좀 마땅치가 않은데 역시 뭐 지금 수소 관련주 재생에너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뭐 상당히 좀 괜찮은데 두산 퓨얼셀, 그다음에 S퓨얼셀, 봉환 퓨얼셀, 일진 하이솔루스, 상하 프론테크까지 쭉 보면은 오늘 그래도 다른 오늘 업종에 대해서 뭐 상승하는 것보다 상당히 상승폭이 좀 큽니다. 지금 뭐 봉환 퓨얼셀은 4% 넘게 상승하고 있고 지금 기존에 상하 프론테크는 주가 주춤했는데 최근에 조금 움직이는 모습, 오늘도 한 2% 중반대 상승. 일진 하이솔루스는 굉장히 강세인데 7% 넘게 강세. 뭐 지금 아까 뭐 뉴스도 좀 찾아보고 했는데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시장에서 수소 관련주가 움직인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업체 중에서 업종들이 강세, 그동안에 강세였는데 수소 관련주만 좀 못 가가지고 조금 어떻게 본다면 못 올라서 조금 매수 주체들이 이쪽으로 좀 들어온 게 아닌가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조금 더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 안정되면 아무래도 주목 못 받았던 쪽이 뭐 향후에 조금 더 수익률은 좋기 마련입니다. 네, 수소 봤고요. 마지막으로 신규수 전문가님. 네, 시총 1, 2위 삼성전자하고 LG에너지 솔루션. 오늘 상당히 저는 관심을 좀 갖고 있거든요. 과연 삼성전자가 이번에 6만 3천 원단을 돌파를 하면서 박스권 상단 돌파가 나올 것인가. 어제 너무 수급이 좋았기 때문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나나? 근데 지금 사실 그 업황상으로 보면 업황 바닥론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삼성전자는 치킨게임에서 이길 것이다. 이걸로 여기가 돌파가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웬만하면 좀 쉬어가지 않을까 이런 그 생각을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 움직임을 호가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아직도 힘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돌파가 되게 되면은 이거는 상당히 좀 그 이례적으로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봐야 되는데 일단 창구 쪽으로는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요 근래 보게 되면은
주가가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지금 꺾이질 않고 옆으로 횡보하는 정도예요. 여차하면 또 돌파가 나오려나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좀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돌파가 되게 되면 코스피도 이제 61선, 오늘 이제 코스피 61선을 탄 이후에 음봉인데, 안착 흐름이 될 거고 위쪽으로 한 번 더 쭉 뻗어주겠죠. 이러면 시장에 뭐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LG, 그 에너지 솔루션 이런 대형주들이 너무 또 움직여도 좀 중소형주들이 주춤하기 때문에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썩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뭐 쉬어 가든지 위쪽으로 가든지 시장의 분위기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이제 큰 뭐 변동은 없을 걸로 보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이번에 올라가는지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시각으로 종목군들을 좀 쫓아가 왔습니다. 신기수 전문가 개인, 메타버스,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대형 IT주들 봤고요. 최현재 전문가 오늘 에너지 관련된 종목 많이 봐주셨네요. 신재생 쪽에 태양광, 수소 있었고요. 또 원전 관련된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10분의 승부사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장 구도부터 보겠습니다. 기다리던 24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기고 나서 좀 숨을 고를 것인가, 아니면은 이 중간선거도 끝나고 여러 가지 연말 모멘텀이 되면서 쉼 없이 계속 오를 것인가, 게다가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까지 상당히 의미 있는 요즘인데요. 최현주 전문가님, 오늘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기존에 뭐 월요일 날 예측해드린 대로 2400 갈 것이고 살짝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 121선 위로 좀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121선이 이제 경기선인데, 이걸 다이렉트로 계속 끌고 갈 수 있을까? 조금 뭐 2400, 1220, 뭐 추가적으로 뭐 지금 정도에서 조금 더 상승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조금 장기적으로 연말, 내년 초까지 갈라 그러면은 조금 쉬어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오히려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역시 종목별로는 대응이 그래도 가능하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지금 뭐 시장 급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 수급 같은 경우는 오전장에 지금 코스피 기준, 코스닥 기준 소폭 300억 정도 매도 나오고 있는데, 오후장 들어가면 또다시 뭐 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오늘 장 마감 후도 봐야 되고 좀 며칠 동안 동향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오늘 하루만 좀 그런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런데 오늘 이제 원달러 환율 시장 잠깐 봐야 되는데, 오늘 8원 하락으로 출발했는데, 일단 저는 어제 이제 61선에서 일단 지지감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 2, 3일 내로 61선이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추세를 조금 121선 아래까지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환율도 안정되고 그러면서 환차익도 노릴 수 있는 구간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주식 사들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다만 조금 뭐 단기적으로는 쉬어갈 수도 있는 자리니까 조금 지수 관련 대형주로는 좀 쉬어간다고 보고, 중소형주로 관련주로 그동안에 못 올랐던 거 계속적으로 수익률 게임 순환매는 돌아갈 것이다 라고는 보고는 있습니다. 네, 신규수 전문가님은요? 예, 뭐 저는 이제 연말까지 증시에 대해서 뭐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흔들릴 수는 있지만 CPI도 제 생각에는 이제 민감도가 많이 떨어져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곧바로 반등이 나올 걸로 보고 있고, 제일 뭐 중요한 게 지금 달러 지금 꺾이는 상황, 이 상황이 저한테는 상당히 좀 이제 시장에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달러 꺾이면서 원달러 환율도 내려오는 부분, 이게 뭐 계속 제가 추세하락 계속되지 않더라도 일단 한 단계만 레벨 다운이 되더라도 주식시장에는 상당히 이제 갈 수 있는 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CPI 이후에 새롭게 노출될 만한 어떤 악재가 지금 이제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반등 목표치 말씀드렸습니다만 S&P 500 기준으로 4050하고 그다음에 2단계는 이제 4300까지도 저는 연말까지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보기 때문에, 저는 뭐 시장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미국 시장보다 요 근래에는 조금 더 좋았던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뭐 미국 시장 좋다면 우리 시장도 계속해가지고 뭐 대형주 쉬더라도 중소형주들 순환매는 계속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온도차가 있죠. 두 분의 시각으로 오늘 아침 상황 봤고요. 종목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중간선거에서 가장 핵심이 됐던 부분들, 여기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만한 종목군들이 전통 에너지원 그리고 또 신재생주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신재생은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선반영돼서인지 간밤에 태양광 종목군들도 상당히 강했고 국내에서는 풍력 관련된 종목군들 연속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CS베어링 보겠습니다. 4%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고요. CS윈드 쪽으로도 5% 넘게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국 SNC 이 종목도 한 2%대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근래 들어서 태양광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가파르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장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최원주 전문가 체크해 주셨던 수소 관련된 종목까지 신재생 쪽이 괜찮습니다. 이런 흐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원주 전문가님. 태양광 쪽은 뭐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 미국 시장 영향 받아가지고 기술적 반등 나올 타이밍에 뭐 좋은 소식 겹쳐가지고 미국 시장에서 같이 기술적 반등 나온 것으로 보고 있고, 태상풍력 쪽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체크 포인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유럽 쪽은 여전히 해상풍력이 주지요. 그런데 이제 미국 쪽에 북미 쪽에서도 이제 IRA 인플레 감축법안 수혜를 입으면서 해상풍력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좀 25년까지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유럽 시장 더하기 북미 시장은 태양광 쪽이 조금 강했는데 해상풍력 쪽도 이제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도 해상풍력을 시장을 더 늘리겠다, 그 발전량을 더 늘리겠다고 얘기할 한 만큼 조금 더 상승은 계속 될 것이다. 오늘 뭐 다 괜찮은 모습이에요. CS윈드도 그렇고 CS베어링도 그렇고 5% 6% 뭐 동구 SNC도 그렇고 상강 MNT도 그렇고 다 뭐 상당히 강한 모습인데, 그동안에 주가 좀 쉬어갔던 것도 있고 주가 쉬어갔는데 차트는 잘 만들어놨어요. 자, 뭐 CS윈드 한번 잠시 보시면요, 뭐 급하게 빠지지도 않고 박스권에서 잘 지지하면서 견조한 모습, 뭐 차트도 뭐 이쁘게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그렇다고 본다면 얼마 전에 8월달 말이 고점인데 71,000원이 지금 바로 뭐 고점인데 그것도 뭐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돌파 아니면은 그거에 대해 테스트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CS 베어링이야 CS 윈드 따라가는 거 이제 같이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그런 이제 해상풍력 업체 메이저 업체들보다도 차라리 상강 MNT 이런 하부 구조물 업체들의 수익 실적 개선이 더 가파르게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SK하고 지금 합병을 한 만큼,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전분기에도 괜찮게 나왔어요. 예상보다 앞으로 SK하고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일어나면 상강 MNT 주가 상당히 많이 빠져있는데 가격적으로도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 뭐 중간선거 끝나고 나서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태양광 쪽은 조금 더 조정을 거쳐야 될 것으로는 보고 있고, 지금 태양광 쪽이 지금 우려는 결국에는 인플라 감축법안은 어느 정도 공화당이 장악을 하게 되면 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 때문에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네. 여전히 태양광 쪽 조금 선거 결과나 이런 것 좀 며칠 동향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해상풍력은 저번에 말씀드린 데도 앞으로 업황 자체 정부가 밀어주는 거 그런 거 같이 겹쳐 있으면은 해상풍력은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수소는 그런데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실적이 지금 실적 베이스가 지금 뒤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저는 오르더라도 역시 뭐 기술적으로 뭐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3분기, 4분기 아직 나오는 거 봐가면서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확신을 들면은 그때 들어가도 차라리 늦지 않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IT 쪽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서 오픈런에서 이 신규수 전문가가 휴대폰 관련된 부분들, 몇몇 부품 쇼티지 관련된 내용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가 지금 4% 넘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가 장 초반에 탄력이 굉장히 좋던데요. 10% 정도까지 올랐다가 현재는 한 7% 정도의 상승권의 흐름 띄고 있습니다. 핸드셋 부품 쪽만 이렇게 오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포토마스크 쪽, 반도체 쪽에 포토마스크가 또 쇼티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SNS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어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나타냈었죠. 오늘장에서도 상승 움직임 이어지고 있습니다. SNS텍 7% 정도까지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밖에도 뭐 반도체 소부장 쪽 PSK 현재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한 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연속성 확인되고 있는 요즘인데요. 신기수 전문가님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IT 쪽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묻어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되겠고, 삼성전자가 일단 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제일 많이 부품을 납품하는 삼성전기도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부분, 그리고 삼성전기가 LG 이노텍하고 비견할 수 있는데 LG 이노텍 주가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는, 물론 뭐 실적이 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뭐 내년도 실적에 대해서 대한 기대가 꺾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급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애플 쪽으로 OIS 지금 들어가는 부분이 그동안에는 애플에다 납품하면은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자화전자 거 많이 안 쓰겠구나,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실제로 보니까 애플 쪽 납품권이 지금 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에서 자화전자 물건을 계속 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삼성전자에서 계속 쓰는구나. 그리고 지금 이제 애플 납품하기 위한 증설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바닥 잡는 느낌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반등이 좀 나올 걸로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그 포토마스크 거는 그쪽도 이제 계속해가지고 뭔가 좀, 이슈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만한 이제 그런 이슈인 것 같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IT 섹터와 관련해가지고는 무엇보다도 이제 삼성전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금 이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상당히 중요한 지금 구간에 있죠. 그래서 아마 이번 주가 삼성전자가 63,000달러 넘느냐 마느냐 이제 결정이 되는 시기일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매이가 많이 들어가는 이쪽 IT, 특히 이제 반도체 장비 소재 또 스마트폰까지 지금 매이가 돌고 있는데, 이쪽에서의 매기가 단기적으로 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가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호재가 지금은 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고는 있지만, 무엇보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 보시면서 단기 대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사이즈 좀 작은 테마주 하나 보겠습니다. 많이들 안 보실 텐데 웹툰하고 애니메이션, 이쪽으로 모멘텀이 어제 이어 오늘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죠. 네이버 오늘 바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는 모습, 어제도 5% 올랐고 오늘 2% 정도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집 간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혹은 사업의 연계성이 있는 업체들이 수혜주로 분류가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MVP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고 오늘 추가적으로 3% 정도의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나온 이쪽 섹터 내의 뉴스는요, 애니플러스 가 상업펀드와 손을 잡고 라프텔이라는 업체를 인수했답니다. 이 라프텔이 뭐냐면 국내 최대 애니메이션 전문 OTT 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애니플러스가 현재는 11% 정도 오름세에 나타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알게 모르게 국내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관련된 업체들이 상장이 꽤 돼 있습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현재 4% 정도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미스터블루 2% 정도의 상승권 내 움직임, DNC 미디어 이 종목도 6%, 7% 정도까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밀리의 서재 이제 IPO하고 공모청에 들어갑니다. 이런 일정들까지 또 연관이 되는 종목들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면 최현주 전문가님, 이쪽은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세요? 웹툰 잘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밀리의 서재는 그런데 IPO 취소한다고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제 진행이 공모청약이 이제 수혜 측이 10일부터 11일 진행이 되고요. 상장합니다. 22일에 예, 코스닥 상장합니다. 제가 뭐 웹툰 쪽을 아는 게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뭐 테마로 좀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주가 뭐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뭐 본다면 순환매 돌아가고 있는데, 이쪽으로도 같이 엮어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려서 뭐라고 저 말씀 죄송합니다. 전문가님,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장마 치고 나서 뉴스 나왔네요. 그죠?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상장 철회한다고. 되어여서 일정을 좀 체크를 하고 있었는데 어제 이렇게 또 분위기가 확 바뀌네요. 일단은 또 이렇게 애니메이션 그리고 웹툰 관련된 종목군들까지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